작업실 쳐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냥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업실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저 개인, 저희 집이고요. 옆방이 제 침실이고 여기는 작업하는 방이에요. 지금까지 7집 음반이 이 안에서 프리 프로덕션 됐고, 그리고 이올리스 녹음실에 가서 풀어놓고 나머지는 손으로 연주하고 거기서 믹스다운하고 그리고 소니 코리아에서 마스터링 돼서 여러분들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태어나서 카메라가 이 밤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네요. 일단 제 컴퓨터고요. 이거는 애플 맥킨토시 G3350. 이거는 IBM 펜티엄 3 700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버스는 100짜리 뭐 그런 것 같고 음악 작업은 전부 이걸로 하고 제가 음악 작업할 때 태관이 옆에서 성인 사이트 들어가고 인터넷 학교는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생전은 그러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켜놨거든요. 비슷하게 까매가지고 꼭 성인 사이트랑 비슷하게 잽싸게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악 작업은 전부 여기서 하는데 현재는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끝내고 가져와서 악기를 다 이 메인터넌스 배선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갔다 와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도록 G3와 828 그리고 두 개 모니터 시스템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스몰 모니터 이 나무 소리가 울리도록 해갖고 바싹 꽂아놓은 JBL-2600 그걸 올리는 거는 알레시스 RA100 그리고 뭐 저기는 웨스트레이크 스피커와 그걸 올려주는 크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의 뭐 원동력이 되는 책들 제가 즐겨 읽는 시집 칼릴 지브란의 부러진 날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연대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는 그 저 이 문명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살인은 왜 벌어지는가, 살인의 심리, 불가사의 백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에보는 영어 교재. 옛날부터 샀던 무슨 뭐 비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의 소프트웨어 매뉴얼들이에요. 이런 거는 뭐 ASR10 CDR 매뉴얼들. 예, 뭐 그런 거고. 아, 이거는 뭐 초창기에 미디 하는 사람들 쓸 수 있게 바이블이라고 해서 아, 이 책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들춰봤죠? 전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봐도 도움이 안 되죠? 예, 뒤에 뭐 비전 소프트웨어 뭐 스타인버그 이건 이제 음악 관련 책들이죠. 예, 저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이론서. 아, 이거는 저희 마스터 테이프입니다. 옛날에 그 초창기. 아, 그러면은 김종진, 그리고 미국 가서 작업한 것들. 김종진 2, 3, 4, 1 이게 있잖아요. 네, 저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솔로로 활동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제 아, 왜 그래? 왜 저렇게 적으는 거야?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옛날에 봤던 키보드 잡지 뭐 사운드 리코딩 일본 잡지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죠. 플레이보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근데 요건 별로 안 중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쪽에 있는 건 생전 안 보니까 이거를 막아놨고 여기 이렇게 세 권 중요하고 그 뒤에는 이제 키보드 잡지를 한참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기타 잡지 일렉트로닉 뮤지션이라는 잡지, 기타 플레이어 잡지, 뭐, 그렇게 되고,
요건 제 아이 저금통과 동시에 제 피크통입니다. 부끄러우니까. 제 개인 그 사인이에요. 언제 만드셨어요, 이거는? 이거를 한 2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갖고 던롭 사이트에서 아~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던롭에서 지금 이걸 만들었고. 예, 요거는 제일 딱딱하고 엣지가 있는 그런 거고, 요거는 재질 자체가 그 좀 돌처럼 딱딱해요. 네. 차가운 소리가 나겠죠. 한 주먹 제가 가지고 갈 거니까요. 강남 매장 오시면 가져가세요. 요 노란 거는 제가 요즘 매일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삐꾸를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을 위해서 야광. 이제 뭐 야광 삐꾸. 무대 위에서는 떨어지면은 불려 꺼주세요. 네, 전혀 야광이 안 되죠? 네, 아 야광 네,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죠. 네. 거고요. 뭐 빈티지 기타 매거진 제가 존경하는 하얀블록 아저씨의 웨이쿨이라는 음반. 이 기타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타 앰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고요. 요거 하하 이건 부끄럽지만 보죠 뭐. 예, 뭐 이렇게 꺼내 보시면은 뭐 나오나요? 뭐가 나오던데요? 그런 것들 악보들이에요. 봐도 전혀 모르죠 우리는. 세션맨들한테 이제 네. 네, 그 그려드리고 이건 마스터 악보라 그래갖고 각 파트의 악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그 뭐 프린트를 해봤던 거고 이것도 마스터 악보예요. 다 마스터네. 네. 이게 아마 그 4집에 들어있는 라틴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게, 제가 보면은, 딴딴딴딴, 아마 이게 그, 예, 저거 같네요. 그,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4집에 들어있는, 따다다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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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를 쓰는데 악보를 못 봐요. 그동안 뭐, 악보들, 작업한 악보들 여기 이렇게 있고요. 한 이 정도 분량이 또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작업한 악보들은 아직 가방에서 못 불렀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 한두 장 정도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아 이 제가 아끼는 앰프입니다. 56년도 트위드 딜럭스. 지난번에 미디언 사운드 콘서트에서도 직접 이 앰프로 연주를 했죠. 옆에는 그 라인 6 플렉스톤 XL이라는 앰프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진공관이 들어갑니다. RCA, 러시아에서 만든 RCA 6V6 GTA라는 진공관인데 여기 이렇게 26mA 그런 걸 적어놓은 거는 바이어스라는 거를 봐요. 그래갖고 진공관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두 개가 매치가 돼 있는가 그래갖고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갖고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옛날 앰프들은 진공관을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컴프레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주하기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59년도 베이스맨을 그대로 레플리카한 켄드릭 앰프. 이번 음반에 소리가 여러분들 뭔가 다르다,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뜨끈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송웅섭 씨의 베이스 기타를 전부 여기에 넣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최고의 기타 앰프로 불리우고 있는 베이스맨이라는 모델인데, 옛날에 1959년도에 나왔을 때는 베이스 앰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의 사운드를 재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꽂았는데 너무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엔지니어도 깜짝 놀랐고, 그 이올리스 녹음실의 그 오너인 손무현 씨, 기타리스트 손무현 씨가 딱 들어오더니 어? 우리 스튜디오에 이렇게 죽이는 베이스 소리가 나다니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하다가 이 앰프를 통해서 나온 소리라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삐져서 나갔던 기억이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뭐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막 쓰는 앰프인데 소리 정말 좋아요. 펜더 트윈 리버브 2라는 모델인데 후반기에 나왔지만 모든 것들이 옛날 것과 똑같은 포인트 포인트 방식의 어떤 납땜 기술, 옛날 파트들 그런 것들을 써갖고 소리가 아주 좋고 이 뭐 출력도 100와트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쓰고 있는. 하지만 녹음실에서는 요즘은 잘 안 써요. 이 앰프를 썼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저희들의 5집 개코펑크 그리고 전태광 군에게 바치는 외로움의 파도를 타고 그런 연주곡들은 다 이 앰프와 이 기타 하이런 블럭 기타를 바로 두 개만 딱 연결해서 아무것도 걸지 않고 그렇게 연주했던 그런 곡들이니까요. 혹시 우리 음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운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자유롭죠? 앰프 옆으로 서 있고 일단 앰프 옆으로 일단 앰프가 또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아, 이 뒤에는 뭐 명기라고 불리는 65년 트윈 리버브. 저게 그거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64년 네, 딜럭스 리버브. 이거는 뭐 그 그루브 튜브의 주인 아저씨인 에스펜 피트만 씨가 만약에 무인도에 단 하나의 앰프만 들고 가야 된다면은 무엇을 들고 가겠는가? 그랬을 때 이 앰프를 들고 가겠다라고 세계 최고의 앰프라고 꼽아준 그 앰프입니다. 딜럭스 리버브인데요. 가끔 뭐 태관은 대룩스 리버브라고 읽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CD 케이스. 얼마 전에 그 목동 재관에서 통관해온 통관 품목표. 여기는 그 젠센 그리고 셀레스천 옛날 60년대 스피커들을 몇 개 한상원 씨하고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운 슈퍼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 굉장히 좀 뭉툭한 소리가 나고 그 바이브로 벌브라고 하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 트레몰로 트레몰로가 똑같은 서킷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타 치시는 분들 트레몰로 굉장히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어떤 뭐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서킷트는 에릭 클랩튼이 그 필그림이라는 음반에서 그 아주 멋진 땅땅땅땅땅땅 그런 그 소리 트레몰로를 쓴 그런 소리의 서킷으로도 유명하죠. 그 옆에 있는 거는 65년 슈퍼 리볼브. 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와 이게 니네 집에 있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레이번이 써서 평생 가장 그의 최고의 명반들은 다 슈퍼 리볼브 바로 이 모델로 연주를 했다고 하죠. 소장 안 났습니까? 아 이거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빨리 고장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레이번이 썼던 것처럼 피드백 회로를 띄어내서 조금 더 디스토션이 많이 나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마샬이 있는데요. 요 마샬은 69년도 JMP 50와트라고 해서 제프 백이 그의 그 블로우 바이 블로우 와이어드 그런 음반을 녹음했던 바로 그 앰프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 스피커는 그 당시의 스피커예요. 셀레스천이 들어있고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다 찢어졌지만 이 이상의 소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저는 이제 뭐 컴버 귀가 막혀있는 스피커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음반에는 한잔의 추억 베이스 기타를 이 앰프와 이 스피커에 꽂아서 연주를 했어요. 이거는 아주 구하기 힘든 마샬 12인치, 12인치짜리가 두 개 들어있는 그런 스피커 유닛인데 지지타의 빌리 기본이 이런 모델을 쓴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었던 그런 스피커 유닛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7집에 사용했던 기종은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죠. G3 350이에요. 좀 심각한데요? 너무 크게 나와, 얼굴이. 나오는데? 네. 훨씬 빠르구나. 하나로 동시네. 아니요, 동네 케이블 TV요. 네? 케이블 TV요? 네, 케이블 TV에서 하는 뭐 그런 건데. 너희 다운되는 적이나 뭐 그런 것도 없구나.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들린대. 아, 자주 다운되시나 본데요? 다운되는 적은 없어요.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빠르지는 않은데 근데 많이 느려졌어. 많이 하니까 그래요. 사용자가 많아지니. 처음에는 빠르다가 이제 이 파일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디엄 사운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인데요. 실질적으로 녹음실에서 저희가 이 장비를 갖다 놓고 최종적으로 믹스 다운한 상태의 그 파일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전에 이제 뭐 한 잔의 추억이 믹스 다운 하기 전에 파일은 리코딩 한 게 있죠. 그 뭐 드럼, 베이스, 뭐 B3, 올겐, 퍼커션 뭐 이런 것들은 잠깐 저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가이드로 기본적인 리듬을 집에서 작업을 한 거고, 퍼커션 FX는 생각만 해놓고 현재 이 작업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래는 직접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이건 이장희 선배님이 노래를 하신 거를 레코드에서 리코딩을 해놓은 거고, 투코리언즈가 노래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리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클릭, 메트로놈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는 또 듣고 리얼로 드럼이 연주를 하고 베이스 기타 뭐 기타 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메트로놈을 기본적으로 넣어놨고, 또 중요한 거는 요 클릭 사운드가 한번 밖으로 뭐 다른 데로 나갔다가 즉 리코더 녹음실에 있는 테이프 레코더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거기에 있는 소리를 받았을 때 정확한 타이밍을, 그러니까 레코딩 하면서 걸리는 레이턴시 같은 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요 클릭을 항상 녹음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요 투 트랙은 저희가 레코딩을 한 날 매일매일 그날 한 상황을 투 트랙으로 받아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다고 치고, 요건 노래를 빼놓고 반주 투 트랙 그거만 따로 받아놓은 게 있고, 보이스 그룹으로 보이스만 따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투
수출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탬버린은 리얼로 친 것들. 요거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치크치크치크치크 하고 시작되기 어려우니까 미리 따가따가따가 계속 치고 있다가 레코딩을 계속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인트로 신디사이저. 요거는 뭐 우리 이제 음악이 딱 시작될 때 뿡 하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요건 샘플 CD에서 메가 댄스 신스라는 그런 샘플 CD에서 그대로 따서 넣은 거예요. 마침 키도 똑같은 게 있어서 샘플러로 무슨 그렇게 넣었다 뺄 필요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요 메트로놈은 요 클릭을 테이프에 넣었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요거는 마스터 트랙인데 요 자체를 또 태관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CD로 구울 때는 마스터 트랙을 하나를 만들어서 CD로 구울 때 뭐 밖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전체 그 믹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G3도 이렇게 돌아가죠. 이 정도는 리버브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리버브와 에코 그리고 코러스 보컬 쪽에 오토 튜닝 리버브 오토 팬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웨이브라는 이런 마스터링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요. CD를 구울 때 그냥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걸어놓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CD니까 16비트로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파일들을 갖고 실질적으로 믹스다운을 할 때는 뭐 트랙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아, 그리고 기타 그룹은 여기 따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스튜디오에서 기타는 직접 치고 테이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그룹은 안 보인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믹스다운 할 때는 이것들과 기타 그룹 그런 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오토메이션으로 뭐 볼륨, 팬 같은 건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컴퓨터로 같이 돌렸어요. 그 요것도 다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 장비는 애플 매킨토시 G3 350. 뭐 여러분들 부졌다고 쓰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전 잘 돌아가고 더더욱이 황당한 거는 무슨 외장 하드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내장 하드만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장비가 굳어갖고 막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디엔 사운드에서 구입한 모투 828 뒤에 이제 이 장비입니다. 그 모투 828을 써보고 뭐 주변에 귀가 좋다는 송홍섭 씨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게다가 저거는 파이어와이어니까 노트북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맥으로도 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죠. 그리고 이거를 직접 모니터로 연결하지 않고 지금 태관이 그 인터넷질을 하고 있는 IBM 컴퓨터의 성인 사이트죠? 예, 그렇죠. 바로 뭐 2시 데이스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언제 내렸어? 또? 예. 순간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이고 시스템에 와미렉24가 연결이 돼 있어요. PCI 카드로 들어 있고 그게 이제 저희 집 모니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모니터 시스템 뭐 별거 없습니다. 알레시스 RA100 그게 이제 JBL 스피커로 돼 있고 또 한 트랙은 좀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녹음실에서 쓰는 스피커
뭐 한 몇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피커 웨스트레이크 스피커를 연결을 했어요. 그거를 울려주는 거는 출력도 좋은 그런 앰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력이 뭐 한 1000W 정도 되는 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음질, 제가 좋아하는 음질에 크렐이라는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는 엘레시스와 JBL의 그런 이 828을 와미렉에 디지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미렉에서는 아날로그로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녹음실에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2트랙을 테이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작나요? 예, 조금만 더. 네. 아, 믹서를 안 거치니까 FM에서 올려. 원래는 매키 믹서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듈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쓰는데 녹음하고 나서 장비를 뜯었다가 갖고 가서 뭐 줄 연결하고 또 다시 갖고 와서 줄 연결하고 그런 게 참 고돼요. 게다가 불혹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녹음실에서 뜯어갖고 와서 아직 연결을 안 한 상태로 그냥 긴급하게 오디오 파일들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놨거든요. 일단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작업을 왜 하게 되냐면은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믹싱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의 거를 받아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받은 거죠. 그 위에 잘 들어보시면 코러스 샤우트 소리가 코러스 샤우트 소리가 좀 어리게 뭐 어린아이 목소리처럼 그렇게 예쁘게 들리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코러스 샤우트를 따로 더빙을 해갖고 요 트랙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소리를 더블링을 해갖고 좀 더 거칠게 세츄레이션 시킨다고 해서 약간의 디스토션 감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은 자리는 2절 처음에 반복해서 A가로인데 요 자리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킥이 있고 CD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태관의 드럼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한번 요걸 전체를 모니터가 되도록 모니터가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아웃풋 채널을 바꿨고요. 태관의 킥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녹음실에서 이거는 야마 드럼이고요. 메이플 커스텀이죠? 야마 메이플 커스텀입니다. 그리고 22인치 지금 스네어 소리가 살짝 새어 들어오고 다른 앰비언스도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새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드럼 킥이 있고 그 안에다가 담요를 넣고 이제 마이크를 이만큼 안에 집어넣죠. 나름대로 댐핑 같은 걸 넣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좀 옛날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밖으로 꺼냈어요. 그래서 한 5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에어도 나오면서 바깥 소리도 들어오면서 룸의 울림 소리도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밖으로 꺼내서 바깥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엣지를 빡 주면서 빡빡빡빡
빡빡 치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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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좀 강하게 쳐주는 그런 기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D킥이라는 이런 소리를 샘플러에서, 아 샘플러가 아니라 샘플 CD에서 따갖고 넣었는데, 그냥 넣은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소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인 그냥 CD를 해갖고 샘플러로 일단 받았어요. 샘플러는 ASR10 제가 즐겨 쓰고 있는데 ASR10으로 예, 무지무거운 악기입니다. ASR10 저걸로 받아서 넣은 다음에 저 안에 있는 필터로 소리를 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미디로 작업을 해서 쏜 다음에 플레이 타이밍을 맞췄는데요. 요 소리는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마치 그 뭐 디스코와 테크노를 혼합한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요 소리가 나오는 자리에 킥도 같이 붙여갖고 타이밍을 맞춰갖고 태관이 직접 쳤는데 소리만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소리를 효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CD 킥 자리가 여기 있는데 여긴 딜레이가 들어있죠. 요것도 직접 이제 믹스다운 때 썼던 거니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디지털 퍼포머의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냥 딜레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요 딜레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음악의 템포하고 붙어갖고 뭐 자동으로 자기가 리듬을 좀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쿵쿵쿵쿵 하면 그루브가 안 생기니까 뒤에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쿵치게 쿵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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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치게 뭐 그런 느낌을 살짝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잘 들리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만 살짝 넣었죠. 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물결이 이렇게 느껴져요. 뭐 진짜 걸들한테도 작업 딱 했을 때 멀리서 보면 잘 모르지만 옆에서 뭐 한 마디 딱 날렸을 때 그 눈빛이 반짝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작업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루핑이죠. 루핑은 강호정 선수, 강호정 선수가 로직으로 만들었어요. 로직으로 뭐 만드는데 진짜 금방 만들더라고요. 버추얼 네. 악기들을 써갖고 그렇게 만드는데 한번 이것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소리 자체는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디스토션이 많은 소리예요. 근데 버추얼 악기들로 하면은 그런 디스토션 섞여 있는 컴프레스가 돼 있는 그런 감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그 샘플 CD 같은 데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주려고 강호정 선수가 그 컴프레서를 걸고 그리고 약간의 퍼즈를 넣어갖고 그렇게 이 소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소리도 그 오리지널 음원까지 해갖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그 강호정 선수가 그 오디오 웨이브 파일의 이름을 드럼 앤 베이스로 정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나중에 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 이거 드럼 앤 베이스 같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러지 자기가 절대 못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요 루핑이 바뀌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 간주예요. 수다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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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가가 되고 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선수들만 알아보도록 이제 그 요 루핑을 필터링을 해갖고 오토메이션을 시켜갖고 똑같은 루핑이 가지만 간주 부분에는 궁치그닥 궁딱깡 그러다가 톤이 이렇게 하이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뭐 그런 효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잘라갖고 오디오 파일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Loop Edited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오토메이션이 안 돼 있거든요. 오토메이션 자리를 넣으면은 아마 중간에 링 모듈레이터가 걸려 있는 것과 볼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뭐 요게 볼륨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요거를 오토메이션을 만졌어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아마 그 DJ 믹싱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베스탁스 같은 거, 뭐 톤 같은 거 이렇게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느낌을 직접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투 장비를 즐겨 쓰는 매치가 뭐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디 타임피스 2를 써요. 근데 거기에는 그 네 개 넙을 전부 미디 신호로 바꿔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그냥 그걸로 이렇게 눈 감고 소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거를 기록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코러스 샤우트는 여러분들께 아까 뭐 들려드렸죠.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들려드리는데 좀 소리가 미워하지 마세요. 미운 소리니까 마시냐 한잔의 추억 마시냐 한잔의 술. 아까 소리가 너무 좀 예쁘고 소년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목을 껄껄하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요. 뒷부분에 마시자 마셔버리자 그러면 진짜 취한 놈이 어디서 갑자기 딱 나타나갖고 마시자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요 한 135마디 정도부터 시작되는 건데 마시자 마셔버리자 마시자 마셔버리자. 이 샤우트에다가 제가 아마 플레인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녹음할 당시에 이 안에 플러그인의 플레인저가 소리가 안 좋으니까 외부 장비를 쓰자고 해갖고 요 소리는 그 아웃보드 기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테이프에 리코딩이 안 되면서 동시에 그냥 DAT로 그냥 들어갔던 그러기 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한 잔의 추억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하여튼 이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마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원 무슨 말? 그 와중에 골프닷컴 가갖고 카드 때리고 있으니까 아 미워. 역시 광이 최고죠. 바로 8광 때리니까 1광 쫓아오잖아요. 역시. 스토비지. 광박 씌웠잖아. 역시 광이 최고야. 요건 이제 세도우스키 일렉트릭 뭐 클래식인데요. 이게 뭐 잘 안 열리네. 죄송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53년 깁슨 ES175라는 거고, 요거는 56년도 깁슨 레스폴 골드탑입니다. 요건 72년도 레스폴. 그리고 요거는 56년도 요거의 케이스예요. 근데 좀 케이스 자체만 해도 한 10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끼느라고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알바레스 야리 통기타고요. 이것도 뭐 물론 이번 음반의 통기타 소리는 전부 이거고요. 이게 뭐더라? 아 이건 빈 케이스네요. 그리고 이거는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스트렛이라고 하는 팬더의 스트렛이라고 하는 블루 컬러의 기타인데 신촌 블루스의 어미노 씨가 갖고 계시던 거를 제가 뺏은 거고요. 존 레논이 죽기 직전까지 썼던 그런 모델로 유명하죠. 요 옆에 이거는 뭐 옛날 저희들의 음악을 즐기시던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빨간색 그 잭슨 조립한 모델이죠. 플로이드 로즈가 붙어 있고 저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했었던 그런 기타인데 지금은 거의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CD들, 음악들. 아, 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기타가 있어요. 요즘 한참 뭐 라디오 공개 방송이나 공연 같은 간단한 공연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아직 악기를 풀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요즘 뭐 악천 후에 늘상 들고 다니는 아주 튼튼한 기타입니다. 이게 그래도 참 많이 쓰고 있는 사다우스키 커스텀이고요. 사다우스키 아저씨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91년 11월에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사인을 해줬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이펙트 박스예요. 이건 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 안에는 뭐 꾹꾹이 페달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타는 70년대 중반의 텔레캐스터인데 제가 처음으로 산 팬더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갖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 받아갖고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어서 들어와라 고기 구워줄게 그랬는데 이 기타를 딱 사갖고 그 장학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사실 음악을 좀 말리셨거든요. 근데 기타를 딱 갖고 가서 어머니 이게 장학금입니다 딱 그랬더니 에휴 그래 너 음악해라 그러시더니 지금까지 아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기타인데요. 세상에서 제 아끼는 그런 기타입니다.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이런 블럭이라는 사람이 쳤던 그 기타인데 그 사람이 쳤던 상태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사다우스키 아저씨한테 리프렛을 했어요. 프렛을 다시 갈았어요. 그 하이런 블럭이 직접 치던 즐겨 치던 그런 프렛으로 갈았고 이거는 62년도 스트라토캐스터인데 로즈 넥인데 여기가 동그랗게 돼갖고 슬랩보드라고 불립니다. 이런 슬랩보드 기타들은 조금 더 두툼한 소리가 나게 돼 있고요. 스퍼젤이 붙어 있죠. 스퍼젤은 제가 다른 걸로 갈았어요. 이 아저씨가 원래 갖고 있던 스퍼젤은
이 안에 있는데 무진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품질 보증서인가요, 이런 게? 예? 품질 보증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하렌블럭 아저씨가 자기 거라고? 아니, 내가 팔았다. 예? Sold to 뭐 알렉스 클락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하렌블럭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작물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거기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저에게 그 위바이 기타즈라는 데에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 증명서입니다. 이건 뭐 거래 명세. 200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세관 통과를 위해서. 돈에는 사람 야기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가사 말 써가지고 상도 받고 했는데 200불. 네. 이거는 오리지널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사더스키 아저씨가 이 기타를 다 고쳐줬다. 네. 아, AS 명세. 네, AS 받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540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0만원 정도 들여서 기타를 손을 본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깁슨 70년대 초에 나온, 아, 60년대 참 초에 나온 깁슨의 그 파텐 넘버 픽업이라는 거예요. 아, 요 소리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몽글몽글한 그런 멜로우한 소리가 나는 그런 건데, 하이렌블럭 아저씨가 이 기타를 살 때 이미 요 상태로 박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기타가 그래도 펑키한 소리를 잃지 않고 있는 것들은, 아, 요 파트들. 요거는 그 동이죠. 동으로 파트를 갈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 주면 이거 중고라고 하면 2만원이나. 예. 근데 뭐 절대 튜닝도 안 가고, 예, 소리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으니까 다행이죠. 아, 참, 그, 이 기타를 돌려받고 싶어서 하이렌블럭 아저씨가 윌리라는 베이스 연주자를 통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한상원 씨,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상원 씨가 통역을 해줘갖고. 제가 맨 처음에 이 기타를 구입할 때 심정은, 하이렌블럭 아저씨가 이제 마약을 끊고 재기를 하면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윌리 아저씨가 전화를 해갖고 기타 다시 팔기를 원한다, 사겠다 그런다, 하이렌블럭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이렌블럭이 다시 마약을 안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윌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고민을 딱 한 10초, 20초 정도 하더니, 그러면은 팔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거죠. 네, 다시 또 마약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 하이렌블럭 아저씨도 그냥 컬렉터가 아니라 저같이 연주하는 사람의 손에 오게 된 거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너무 추접은하죠. 녹음실 갔다가 그냥 아직 풀러놓지 않은 그런 장비들인데요. 아, 이 PC2R 이걸 아주 그냥 유용하게 썼어요. 강호정, 귀가 까다로운 그 강호정 선수도 이걸 딱 들어보더니 자기 장비들 그냥 뭐 다 두고 이것만 쓰더라고요. EP와 피아노 소리가 아주 좋다, 그리고 잘 묻는다. 정말 심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음반에 들어있는 피아노 소리, EP 소리는 아마 80% 이상이 전부 이 장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중간에 나오는 아주 멋진 기타 소리, 우리 음반의 가장 멋진 기타 소리는 너무 황당하게도 이 POD를 통해서 만든 소리예요. 마샬, 옛날 마샬,
프리셋에 뭐 그런 것을 톤을 조금 트윅을 했는데 거의 건드리지도 않아도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왔고, 혹은 집에서 여기서 바로 828 꽂아서 하드디스크 레코딩 한 거를 그냥 쏴서 그냥 썼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리, 그렇게 좋은 연주를 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음반을 만들 때 가장 큰 히트는, 저희 내부에서의 가장 큰 히트는 바로 이거예요. 조믹. 조믹의 이 장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최고의 장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조믹에서 나온 미크로폰, 조미크로폰, 그것과 VC3Q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와, 저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U87보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성이 있어요, 얘가. 네. 좀 엉뚱한 쪽에서 사람 기대를 부응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당연히 구입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싸고. 네, 너무 싸니까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살짝 귀뜸을 해드리는 건, 저희 음반에 정원영 씨가 20년, 25년 전에 작곡한 곡. 그러니까 정원영 씨 최초의 작곡이죠. 발표된 최초의 작곡. 이제 또 밤이 되었네라는 곡을 저희가 또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뭐 완전 이제 또 밤이 되었네 하고 부르는 곡, 그 목소리는 집에서 이 마이크로, 이 컴프레서로 828로 그렇게 해서 직접 녹음을 한 거를 아무 수정 없이 그냥 쓴 거예요. 비결이 하나 추가가 된다면은 꼬냑을 한 잔 마셨거든요. 레미 마르 때는 꼬냑을 한 잔 마셨는데,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다른 뭐 소주나 막걸리 뭐 본드 뭐 본드?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고, 뭐 그런 걸로 자기 분위기를 잡아서 넣는다면은 최고의 뭐 음질과 최고의 필링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 라인 6 페달들은 음반에서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 스톱박스 디스토션 모델러. 네. 그리고 딜레이가 아주 그 음질이 완전 너무너무 매혹적이라서, 이 딜레이가 정말 여러, 사실은 뭐 제가 뭘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께 이거를 권할 것 같아요. 이 안에 무슨 뭐 튜브 딜레이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트 한 거를 쫙 넣는데, 기타에 걸어서 쓴 딜레이는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웃보드 기어로 믹서에서 그렇게 걸지를 않거든요. 그냥 레코딩 할 때 다 그냥 앰프로 그냥 딜레이를 넣어버려요. 근데 전부 이거를 썼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스테이지까지 연결시키고 싶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 꾹꾹이로 밟으면은 볼륨이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간 원래 소리는 볼륨이 100이라면은 이거를 딱 누르면은 볼륨이 한 105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간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대 위에서 외국 연주자들은 마샬 같은 앰프에 볼륨을 크게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쓰면은 딜레이가 소리가 뭉개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게 앰프로 크랭크업 시킨 상태에서 치면은 그게 같은 볼륨으로 들리는 그런 효과인데, 스튜디오 상황과 그 스테이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는 않았던 그런 단점인데, 아마 그 안을 열어보면 뭐 볼륨 조절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빌려온 장비이기 때문에 맥키 LM3204라는 걸 쓰는데요. 뭐 톤 같은 거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버스도 많이 나가는 건데 저는 네. 이제 생산을 안 해요, 애들이.
예, 4버스 제품인데, 여러분들 사실 뭐, 예, 굉장히 크게 해갖고, 뭐, 8버스 뭐 그런 것들 쓰시는데, 사실 집에서 미디 작업해갖고, 라인 믹서로 쓰고, 그리고 이펙터 같은 거는 컴퓨터 안에서 걸고, 그런 상황에서는, 안에, 예, 안에 넣어놨죠. 그거는 뭐, 별로 고가의 장비를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엘렉트릭스의 필터 팩토리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뭐 즉석에서 이렇게 프리퀀시와 레소넌스를 만져주는 그래서 그 DJ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쓰면 아주 뭐 네, 최고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런 걸 그 터치로 탭 템포를 정해갖고 요런 움직이는 펄스의 그런 걸 정해줄 수도 있고 또 바이패스 순식간에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소리를 변질시키는 퍼징 시키는 것도 있고 뒤에 미디로 이제 인아웃 되는 것도 있고 뭐 이 CD를 받아서 예, CD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스테이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소리의 음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음질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그 셔만이라는 제품 예, 많이 쓰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그 금방 아이디어를 금방 만들어내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 장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ATC1 이것도 뭐 특히 이번 음반에는 303 TV303 예, 요 사운드뱅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 미니무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뭐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썼고 베이스 소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는 이제 레트로의 색깔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걸 베이스 악기를 대체해서 쓰기는 쓸만한 곡들이 없었어요. 예, 송홍섭 씨가 또 베이스 치니까.